소잉핏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목 스티치 시접 마킹 가이드 사용 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자고요. 0.9cm 상침을 해보겠습니다. 어림 눈대중으로 1.8에서 2cm 정도로 접어서 다림질하고 0.9cm 폭의 가이드에 마킹펜을 대서 평행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쪽을 그려진 펜을 기준으로 접으면서 다림질해줍니다. 보이는 쪽이 안쪽이에요. 안쪽으로 접어서 다림질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다시 뒤집어서 여기는 겉쪽입니다. 다시 0.9cm 가이드로 초크로 평행을 그려줍니다. 보이시죠? 초크로. 그리고 박았습니다. 깔끔하죠? 안쪽에서 0.9cm로 그려서 시접을 눌러서 아이롱하면 약간 두께 차이 때문에 밀리면서 조금 더 크게 접혀지거든요. 그리고 겉에서 0.9로 그려주고 그 초크 안쪽으로 스티치를 하면 그 가이드 라인이 기준이 돼서 균일하게 이렇게 박혀집니다. 직선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약간 곡선을 줘서 밑단을 0.9cm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8에서 2cm 꺾어서 다림질을 합니다. 살짝 곡선이라 시접이 조금 울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안 되겠군요. 핀으로 살짝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가이드로 0.9cm 폭으로 조금 곡선이라 밀리고 그래서 점선 느낌으로 0.9cm 가이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핀을 뽑고 마찬가지 그 위쪽에 남는 분량을 접어 넣으며 다림질합니다. 다림질을 꼼꼼히 가이드 라인이 보이도록 이렇게 꺾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겉면에서 다시 0.9cm의 가이드를 대고 초크를 하겠습니다. 마킹펜은 안 날아갈 수가 있어서 밝은 컬러에서는 쓰시면 안되고 초크로 다시 0.9cm 가이드로 그려줍니다. 밀릴 수 있으므로 점선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보이시죠? 안쪽과 겉쪽 이제 가서 박아왔습니다. 박았죠? 그리고 다리면 초자고 초크는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직선과 곡선을 0.9cm 가이드로 0.9cm 스티치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자입니다. 두께감 있는 원단용으로 만들었는데요. 3cm짜리 가이드로 지금 데님을 혹겹이거든요. 겉쪽을 보면서 3cm 가이드로 평행으로 그려주고 뒤집어서 안쪽에서 이 그려진 3cm 기준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2cm 가이드로 평행하게 2cm로 그려줄 거예요. 초크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2cm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시접을 꺾어 넣으며 다립니다. 다리고 뒤집어서 겉에서 스티치 2cm로 아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려주고 박아오겠습니다. 박았죠? 뒤집어도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cm로 그려서 꺾을 때는 약간 늘어나고 2cm로 겉에서 그려서 박을 때는 살짝 안쪽으로 박으면 균일하게 스티치가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2.5cm로 혹겹의 겉에 가이드로 평행을 그려놓고요. 뒤집어서 그려준 2.5cm만큼 꺾어서 다림질을 합니다. 그리고 1cm가 짧은 1.5로 가이드 라인을 평행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1cm 그려준 것을
기준으로 1.5cm가 보이도록 꺾어주는 거죠. 그리고 겉쪽으로 뒤집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1.5cm 시접 꺾었던 것 같고, 말이 꼬였습니다. 어쨌든 1cm 짧은 1.5cm 가이드를 평행으로 그려서 박아 오겠습니다. 박아 왔습니다. 균일하죠? 뒤쪽이 균일한데 얼마 떨어져서 박히느냐는 것보다는 균일하게 박히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이 막힌 가이드가 좋은 것은 이것 하나로 시접의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고 스티치의 기준이 되어주기도 해서 편리합니다. 소자는 얇은 원단에 용이하고 대자는 힘이 있고 두꺼운 원단 밑단용으로 편리합니다. 소자와 대자 스티치 시접 마킹 가이드 유용하게 사용하세요.